화끈한 원거리 전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대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당신의 열정을 대포에 담아 화끈하게 조준하십시오. 자, 개소리 그만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발도를 한 상태에서 대포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쏘기까지 어느정도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밑에 하단 게이지 바를 보시면 제일 상단은 차고 있고 중간은 반대로 없어지고 있는데요, 상단 게이지는 대포의 가열 상태를 나타냅니다. 끝까지 가열되면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중단 게이지는 대포의 총알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알이 다 소진되면 급속도로 공속이 느려집니다. 총알을 다시 채우려면 거점을 세워 다시 총알을 채우면 됩니다. 그럼 빠르게 대포의 공격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계속해서 사격을 이어나가 가열 게이지가 아슬아슬하게 빨개졌을 때 강공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조준을 하게 됩니다. 적에게 맞추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빨간 거점이 생성이 되는데요, 빨간 거점 안에 들어가야만 길을 모을 수 있게 되는데 모았던 길을 적군의 면상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면 됩니다. 데미지는 상당하지만 그 전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까다로운 녀석.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준을 하면 빨간 거점이 생기지 않아 핏살기를 쓸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빠르게 가열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각 무기마다 어울리는 카라쿠리가 있겠고, 대포는 무조건 글라이더 원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카라쿠리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회피하면서 온전히 가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글라이더 뿐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면 데미지가 1밖에 들어가지 않아 글라이더로 거리를 좁혀 평타 데미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가열된 상태를 만들었으면 글라이더에서 내려 조준하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준 맞추는 게 일단 뒤지기 어렵긴 합니다. 맞췄으면 빨간 거점 안으로 들어가 길을 모아 그동안의 노고를 이 한 방으로 갚아주세요. 상당히 딜량을 뽑아내기까지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또한 낭만 아닙니까?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알았습니다.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